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의점 리얼사운드 먹방을 꼭 먹어봐야 되는 맛있는 또는 궁금한데 내 돈 주고 사 먹어보긴 아까울 것 같은 그런 제품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차돌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홍석천 매운 치즈라면 자이언트 떡볶이. 편의점 음식 먹을까? 초코모찌. 초코모찌가 엄청 맛있나 보다. GS에서 파는 오리온에서 나온 초코파이인데요. 엄청 맛있어요. 레드벨벳 맛이 진짜 맛있어요. GS의 쿠앤크 허쉬 모찌롤. 센스토랑 제품이 맛있는지 궁금하다고. 가락 떡볶이. 오모리 김치찌개라면 진짜 맛있다고. 시즌이라서 다이어트 중인데 최대한 기름지고 맛있어 보이는 거. 다이어트 화이팅. 다이어트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오리지널 고추 우동이 있으니까 오리 덮밥을 먹을까? 요즘에는 또 가락 떡볶이를 많이 먹더라고요. 아 그래요? 응. 떡볶이는 가락 떡볶이 샀으니까 초코파이랑 모찌롤 디저트류를 좀 더 사자. 안녕하세요. 아, 허쉬 크림. 어? 덮밥. 라면을 안 정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리 파워 덮밥. 뭐야 이거? 김깨가루랑 얘는 조금 이따가 넣고. 바르다 김선생의 떡볶이구나. 조금만 맛볼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다 디저트니까 그냥 먹으면 되겠다.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다음 기회. 배 터질 것 같아. 아직 먹을까? 오모리?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거 근데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 어떤 일이요? 아빠나, 아빠나. 아니, 며칠 전에 생일이었잖아. 어. 마카롱 선물해줄까 먹을래? 완전 좋지. 주소 알려주면 내가 어. 내일 보내줄게. 아싸. 와, 분량 장난 아니다. 편의점 먹어볼까? 처음 보는 메뉴 너무나 많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이 추천해주면 믿고 먹을 수 있지. 추천해줘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헝헝. 편의점을 털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편의점에서 뭐 별로 안 사먹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했더니 여러분들이 꼭 먹어봐야 되는 메뉴들을 막 추천해주셔서 이번에 편의점에 갔을 때 있는 거 위주로 일단 사봤어요. 튀김 토핑 먼저.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셨던 가락 떡볶이. 고추향이 엄청 많이 나네. 근데 맛도 고추맛이, 고춧가루 맛이 굉장히 많이 나는 약간 조금 올드한 느낌의 떡볶이인데 맛있네요. 그리고 튀김이 바삭바삭하게 씹으니까 그것도 괜찮아. 그 다음 진짜 궁금했던 오모리 김치찌개라면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아, 김치 냄새.
깔끔하다. 김치 맛이 싹 잡아줘요. 뭔가 되게 개운한 느낌인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궁금했다. 고추 비빔, 고추 참치 비빔 우동. 그 편스토랑이라는 곳에 나왔대요. 아, 뭐지 이 새콤한 맛은? 그냥 그래요. 아, 아까 그 참치 소스 붓고서는 그 소스를 조금 이렇게 살짝 먹어봤을 때는 어, 맛있다! 되게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막,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오리 파워업 덮밥. 얘도 편스토랑에 나왔었대요. 아까 뭐 만드는 거 보셨죠? 여기 오리랑 뭐 이것저것 해서 들어갔고 마지막에 뭐 더덕 고추장이 이렇게 들어가서 먹을 때 더덕 향이 좀 나요. 당연한 건가? 얘도 그냥 그런데? 얘네 둘이 비쌌던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새콤한 맛이 어디서 나지? 저는 라면이 더 맛있는데요. 아, 참치회도 좀 먹어볼까? 야, 편의점에서 참치회도 팔다니. 아, 젤리 향이 장난 아닌데. 근데 비주얼 진짜 그럴듯하지 않아요? 장난 아닌데. 이게 어디지? 뱃살인가? 복숭아 향이 되게 많이 나고 식감은 하리보보다 훨씬 부드러워. 약간 마시멜로우 그 씹을 때 약간 그런 식감이 나면서 괜찮은데요? 김치 향이. 아니, 배부를 것 같아서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팽러뷰 진심 마카롱 크림치즈 딸기 라즈베리 초코 팽수 씰이 들어있어? 어, 진짜? 아이, 뭐야. 무지개 토를 하고 있어. 제가 편의점에서 마카롱은 처음 사먹어보는데, 제가 마카롱에 대한 기준이 높거든요. 아까 마침 또, 스쿱님이 생일 선물로 마카롱 보내준다고 해서, 전 맨날 그런 마카롱만 먹어봐서. 와, 괜찮다. 어중간한 마카롱 가게보다 나은데요? 아, 맛있다. 괜찮다. 일단은 별로 안 다네. 마카롱 먹고 싶은데 근처에 맛있는 마카롱 가게가 없으면은 하나 정도 먹기에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리얼 생초코 찰떡. 이렇게 딱 세 개가 들어있네요. 그래도 괜찮네. 근데 그 맛 나요. 그 슈퍼에서 파는 찹쌀떡 맛 있잖아요. 크림은 제 기준에선 조금 더 덜 달았으면 좋겠어.
괜찮은데요? 모찌롤이 그렇게 맛있다고 진짜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어요. 그 안에 크림이 있죠? 제가 또 생크림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요. 왜냐면 잘 못 먹기 때문에. 인정. 맛있네. 아, 괜찮다. 아, 우유 있으면 완전 딱일 것 같은데. 크림이 안 느끼해요. 또 많이 안 달아요. 빵도 나름 부드럽고. 대망의 초코파이 이거. 와, 이거 뭐 거의 크기가 제 얼굴만 한데요? 엄청 크다. 얼굴만 하지가 않네. 어, 처음에 그 마시멜로 식감이 약간 그 지난번에 먹었던 수플레 계란 후라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맛있네. 요 안에 뭐가 뭐 크림 같은 게 더 들어있는데? 보이세요? 이게? 보이죠? 요게 뭔지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뭐 과일 향 같은 게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그 안에 마시멜로 소리가 되게 괜찮은데 되게 달아요. 못 먹겠다. 제발 하나 사가지고 4명에서 우유 한 잔 먹을 때 4등분해서 한 조각씩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커피 먹을 때?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오모리 김치찌개 편의점 음식들을 먹어봤는데요. 맛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괜찮았고 디저트류들은 진짜 깜짝 놀랐네. 와, 편의점이 야,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 요 편스토랑은 일단 제가 다른 건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이 두 개는 좀 그랬다. 오리덮밥은 확실히 얘 먹을 바에는 그냥 도시락 사 먹는 게 나을 것 같고 얘는 튀김 우동에 고추 참치를 사서 비벼 먹으면 차라리 더 맛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